네. 좀 더 먹을까? 자. 아, 고마워요. 많이 드세요. 봐봐. 네. 어? 사모님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? 아 예, 저 장식장 옆에 놔주세요. 사모님 이거는요? 예, 저 그건 저 티테이블은 저쪽에 있어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그래요, 안녕히 계세요. 수고들했어요. 네. 아니, 뭐야? 아, 뭐긴 뭐예요. 우진이 신방 꾸몄어요. 신방? 네. 애들 신혼여행에서 곧 돌아올 텐데 내가 좀 신경을 써줘야죠. 신경을 써? 네. 그럼 나는? 여기서 당신이가 왜 나와요? 아니, 우진이는 신방 꾸민다고 도배도 다시 하고 멀쩡한 바도 뜯어서 다시 하면서 그럼 나는? 당신이 뭐요? 아, 당신 정말 나를 여기 못 올라오게 할 거야? 아 참, 우진이 방 수리할 때 지하 서재 계단에도 문짝을 하나 단다는 걸 깜빡했네. 뭐야? 지하 서재에다 문짝을 달아? 다음에 하지 뭐. 이봐, 당신 정말 이럴 거야? 이봐, 유라영이! 유라영이! 아주머니. 네, 사모님. 우리 유기 방자 세트 있죠? 네? 유기 방자 세트요? 아, 왜 김상태 선생님 작품 유기 그릇 세트 있잖아요. 아, 네, 있어요. 어, 그것 좀 꺼내놓으세요. 아휴, 그거 쓰시게요? 네, 이제 다른 그릇들은 다 집어넣고 그거 꺼내세요. 그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데 맨날 닦아놔야 하고. 아줌마, 누가 아줌마 보고 그릇 닦으래요? 네? 아줌마, 아줌마한테 유기 그릇 닦으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. 아 그럼 집에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쓰던 그릇에 살림을 시작하라고 그래요. 다시 새로 다 바꿔야죠.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. 아 그리고 저 행여나에서 하는 말인데 우진이 안 사람 들어오면은 내가 처음부터 단단히 교육을 시킬 생각이니까 행여나 아줌마가 뭐 도움내 어쩌네 하고 나서지 말아요. 알았어요? 네. 네 알겠습니다. 아줌마는 내가 시키는 일이나 잘 하라고요. 네, 사모님. 아니,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거야? 조용히 해요. 어, 이봐. 어, 이봐. 에이, 참. 에이. 야, 이놈들아. 청소 좀 해, 청소. 장난만 치고 있어. 어, 교감 선생님. 아, 교감 선생님.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? 어, 그냥 있어. 야, 우리 교감 선생님. 김 선생님 시집 보내고 나서. 쓸쓸하신 거 봅니다. 쓸쓸하긴. 자, 저 김 선생님은 신혼여행 잘 가셨어요? 잘 갔어. 아, 그날 김 선생님 정말 이쁘시더라고요. 전요, 김 선생님이 그렇게 이쁘실지 몰랐거든요. 아, 그나저나 참, 저기 김 선생님은 결혼하시고 학교에 다시 복귀하시는 겁니까?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. 6개월 동안 시집에 들어가서 살림살이 배운 후에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로 했고요. 하긴 뭐 김 선생님 같은 열렬 선생님이 복귀 안 하시면 누가 하시겠습니까? 그 아버지의 그 따님 아니십니까? 무슨 소리야? 아, 교감 쌤 정년 이제 6개월 남지 않으셨어요? 그런가? 저는 교감 선생님 뵐 때마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교직에 40년 계시면서 한 번도 결근도 안 하시고 휴직도 안 내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. 이야, 무슨 40년 됐구나. 아, 왜? 안 세보셨어요? 몰라. 애들만 죽어라 가르치다 보니까 벌써 40년이 됐나 보네. 아, 뭐 하고 있기는.
자네가 저 미경이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저기 뭐냐 이 콩나물도 무거운 것 같아서 못 들게 하고 지금 안방에 넣기는 했는데 아이고 또 모르지 무슨 일을 찾아가지고 또 헐는지는. 아니 코가 지금 아니 이게 몇 개나 빠진 거야? 아니 병원에서 뭐라 그랬는데 대체 왜 그래? 아니에요 병원에서 뭐 특별히 심각하게 얘기한 건 없어요. 정말이야? 자세한 이때 집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. 애들은요? 나니에미 저기 오늘 미술관에서 일찍 퇴근했고 동훈이도 일찍 퇴근해가지고 지금 세 식구 아마 같이 있을걸? 그래요 어머님 저도 일찍 들어갈게요. 그래 그럼 이따 봄새. 저기 교감 선생님. 어. 이거 학생 지도한 사인 좀 해주십시오. 그래야지. 가만히 있어봐. 아니 두부를 사와야 되는데 나니에미는 지금 같이 밥하다가 어딜 간 거고? 어? 아이고 나 아니 여기서 살 거란 말이야.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어? 나니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? 여긴 고모들 방이라고 했잖아. 고모들 다 시집 갔잖아요. 그럼 나니 방에도 되잖아요. 나중에 고모들 오시면 잘 데 없다고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. 그래도 라니 방 할래요. 라니 침대 놓고 라니 옷장 놓고 그런 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. 너 정말 요즘 왜 그래? 요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? 응? 뭐야? 이 방을 지방으로 하겠다고? 네. 이 방 내 거 할래요. 내 거 할 거예요. 아니 왜 그래? 아빠, 라니방 만들어주세요. 아빠, 이방 제 방으로 하게 해주세요. 네? 시끄러워. 어? 뚝? 라니, 엄마 마지막 경고야. 어? 엎혀. 욕실 가서 씻게. 너 안 엎힐 거야? 엎혀, 빨리. 저, 라니 때리지는 말어. 너 엄마가 뚝 하라고 했어? 어? 아니 너도 혼나버려. 너 더울면 아빠도 혼난다. 네 딸은 왜 저러냐? 죄송합니다. 응? 어머니 무슨 일이야? 난이 왜 울어?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. 아 너는 방에 있으랬는데 왜 나와? 아이고 징한 게 집에 말도 어지간히도 안 들어요. 두 분은 내가 사와요 그럼. 아니 김교감 자네 여기서 뭘 하는가?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래? 앞으로 오는 일이 중요하대요. 나한테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놓고는 자네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? 어머니 놀래시가면 그랬죠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? 그냥 그랬네요. 저 사람하고 같이 산 세월이 벌써 40년인데 40년 빛내같이 밥만 해달라고 그런 것 됐어. 너무 미안하네. 그럼 여자가 시집 와서 맨날 밥만 하지 뭘 하는가? 그러니까
어머니 앞에 지금.